자, 정치의 의미, 민주주의 11단원. 자, 보도록 하자. 정치, 좁은 의미 정치, 넓은 의미 정치야.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가 뭐예요?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거나 행사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우리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행사하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거. 그지? 그거 말고 넓은 의미의 정치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정치. 사회 집단 안에서 우리 경제학에서 생각되는 거네요. 한정된 무슨 한정된 것을 둘러싸고 그죠? 무한하다라고 그러면 왜 갈등이 생기겠어? 그지? 기분 좋게 노나 먹지, 그지? 그렇지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립을 하게 돼요. 갈등을 하게 돼요. 그죠? 그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조정, 해결해 가는 거예요. 대립, 갈등한 것을 조정,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의 기능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요. 그죠? 정치의 기능은 뭐라고요?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것을 뭐예요?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요. 그래서 해결을 해요. 뭐를? 갈등과 대립을. 그죠? 여기 있는 거네. 그지?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거다. 이 단어들을 쓰면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그지? 맞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하나가 되겠죠. 통합이 되겠죠. 갈등이 해결되면 사회가 통합되고요.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의 기능을 서술하세요. 이러면은 이런 걸 써줘야 돼요. 갈등과 대립을 조정 해결을 하게 되면 사회 통합이 되고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된다. 요거를 그죠? 쓰면 100점 나가는 거예요. 만점 나가는 거예요. 자, 이외에도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면서 시민의 행복을 그죠? 뭐라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면 시민의 행복이 증진돼요. 시민의 행복이 행복해져요. 갈등, 대립이 없어지면, 그지? 또, 사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해요. 뭐가? 정치가. 알았죠? 정치가. 자, 민주정치의 발전 볼게요. 배경. 고대 아테네예요.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볼게요. 여기는 영토가 작아요. 인구가 어때요? 인구가 적어요. 그죠? 배경이 뭐예요? 이게 반드시 중요해. 인구가 조금이에요. 영토도 작아요. 도시국가예요. 아테네는 도시국가인 폴리스예요.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어요?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려면 부모님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려면 어때야 돼? 먹고 살만 해야 돼. 돈이 남아야 돼. 응?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치에 관심을 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 나 노가다 해가지고 나 학생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노가다만 하고 살아. 오늘도 벽돌 3만 장 날리고 왔어. 허리가 부셔질 것 같아.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 상관이 있을 것 같아? 관심이 있어? 헷갈려. 아, 저거 뭐 그놈이 그놈이겠지 이러면서 욕만 하고 살 것 같아. 그지? 맞죠? 노예가 있고요. 그죠? 외국인들이 뭐를 해요? 노가다를 해줘요. 대신. 그래서 나는 뭐예요? 뭐가 있어?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또 시간도 남아요. 나 부자에다 시간도 남아. 그래야지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알겠니? 맞죠? 자, 아테네 민주정치의 모습. 자,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하려면 경제적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영토가 작고 인구도 적어야 돼. 경제적 여유와 시간은 노예가 많으니까 가능한 거야. 알았죠? 자, 민회라는 게 있어요. 민회. 민회가 뭐냐? 모든 시민이, 모든이야, 모든 시민이 중요한 일을 직접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냥 모든 시민이 모여가지고 그냥 의결, 의사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죠? 결정을 하는 거야. 그게 민회야. 쉽지? 도편추방제라는 게 있어요. 도편추방제는 민회에 있는 거예요. 알았죠? 도편추방제. 도편, 도자기 편, 조각이에요. 도자기 조각에 여기 보면 뭐라고 썼어요? 그죠? 뭐라고 썼어요? 그리스 말로 뭐라고 썼어요? 알파벳 읽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고대 그리스어 알아? 모르잖아. 영어도 아니잖아요. 그죠? 독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요. 도자기 조각이나 조개 껍데기에 적어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추방시켜요. 10년간 국외로 추방시키는 거야. 누구? 독재의 가능성 있는 사람. 그죠? 집단 왕따시키는 거죠. 이거 되게 무서운 거 같지? 그지? 잘못 보이면, 최고 권력자한테 잘못 보이면 왕따 당하는 수가 있어. 맞겠죠? 그지? 이게 완전 민주적인 건가? 이게? 아닐 거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민회에 모여도. 그지? 맞죠? 공직자. 추첨제로 공직자를 뽑아요. 윤번제를 통해서 뽑아요. 추첨제, 윤번제를 통해가지고 뭐를 해? 공직자를, 그죠? 뽑아요. 임기는 대부분 1년이에요, 1년. 대부분이라는 게 들어갔어. 응? 공직자는, 추첨해? 제비뽑기? 윤번제 돌아가면서, 윤번은 뭐예요?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윤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든 돌아가면서 공직을 맡아보는 거예요. 알았죠? 재판.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500명. 배심원. 배심원을 500명 뽑아. 추첨을 통해서. 그걸로 재판을 해. 알았죠? 이게 고대 아테네는 왜 가능했다고? 인구가 야, 송도동 어른만 모아봐. 20세 이상.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그지? 힘들지? 이 동에서도 힘들겠지, 그지?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 원장님, 별 남발 안 하는데,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쳐줘야 돼요. 직접 민주정치다. 제한된 민주정치다. 뭐라고? 직접이고, 제한된, 이거 두 단어만 외우면 된다. 알았죠? 민주정치인데, 직접 민주정치. 직접 참여해요. 누가? 모든 시민이. 알았지? 모든 시민. 시민이야, 시민. 응? 근데, 시민권은 누구한테 있어? 성인 남성한테만 있어. 누구 빼? 여자 빼. 노예야, 원래 뭐. 그지? 가축이랑 진배 없으니까 뭘 좋겠어. 그지? 외국인도 거의 이거랑 동급일 텐데, 뭐. 그지? 여자, 노예, 외국인은 시민이 아니에요. 성인 남자만 시민이야. 알았죠? 직접.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데, 여자, 노예, 외국인은 뺀 성인 남자만
민주정치를 했어. 알았죠? 쉽지? 쉽냐? 근데 이 민주정치는 내일 할